네. 그야말로 후폭풍. 무슨 후폭풍이냐고요? 공소장 비공개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재판에 넘긴 건데 검찰이. 그 공소장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정확히 71페이지. 근데 이거를 전문을 국회에 줘야 되는데 비공개 결정을 하고 71페이지짜리를 몇 장만 줬다 국회에? 석장. 1, 2, 3. 석장만 준 거예요. 이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 근데 그 당시 추 대표 발언에 대해서 오늘 한 정당의 대표가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대통령은 0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 장관 본인도 2016년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본인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추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내가 왜 이 공소장을 비공개했냐면요 하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공개 결정한 이후에요. 언론과 처음 만난 어제 이제 출근길에 한 얘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리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뭔가가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공개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잖아요. 또한 동아일보가 이제 공소장을 토대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관련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가 헌법, 법률, 불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늘 특정 사건이 이러저러게 번역이 되다 보니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 이렇게 유보가 되어 왔는데 저는 사실 공소장을 미리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홈피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추 장관이 오늘 이제 설명한 걸 듣고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추 장관의 이런 설명과 관련해서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자,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권력 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요. 재판 당사자의 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과 충돌을 한다? 아니에요, 추 장관님. 충돌하지 않잖아요.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아 집권층의 비위를 조용히 쉬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장수장께서는 아까 추 장관의 오늘의 설명 그리고 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동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보공개법 9조,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회법 128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요. 예. 국회에서는 피감기관에게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조국 장관과 그리고 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행위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겁니까?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훈령, 네. 규칙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훈령과 규칙은 지키고 법률과 헌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훈령 위에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상위법 체계입니다. 어허. 법무부 장관은 그걸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허. 저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 추 장관이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고 얘기했지만 좌의적인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지만 예. 결국에는 법률적인 책임까지 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던데요. 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그 비공개 결정을 내린 당사자인데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추 장관이. 뭔가 글쎄 이걸 내가 제가 이제 고백했다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번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요. 법무부 내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법무부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간의 내용들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법무부 내부에서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 우려와 함께 어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추 장관이 책임지고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닙니까? 이런 뭐 해석도 나오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해필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저에 대한 배려 차원을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입을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을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항상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하면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 저 개인이 입을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감내를 할 테니까 우리가 세운 원칙은 지켜나가는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또 넘기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해요. 내가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미루면 누가 할 건데요. 자, 이참에 내가 총대를 메고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결정을 한 것이고 밀어붙인 겁니다. 추 장관이 지금 스스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종범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떤 이례적이냐면 자, 지금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봤더니 이건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의견을 냈다. 보고서를 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장관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은 장관 개인의 부담을 걱정해서다. 이런 지금 보도자료를 지금 뿌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지금 이 그래픽에 지금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아까 네, 김 기자가 설명했지만. 네네. 그렇죠? 예. 아, 안에 보시면 그래요. 장관의 정치적 부담 가중 우려가 법무부 내부에서 있었다. 근데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이거 드러내나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라고 안 드러내죠. 안 드러내죠. 예. 그건 정리를 하죠 그냥. 왜? 뭐 내부에 어떤 이견이든 그리고 장관이 이미 결정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장관이 결정했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도자료를 한번 냈고 그다음에 장관이 기자 앞에서 50분 동안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봐요. 그건 의도가 있었다. 무슨 의도냐? 무슨 의도냐? 정치적 부담을 내가 감내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것은 비판받을 비판 세력한테는 비판을 받지만 네. 지지 세력한테는 완전한 도장을 찍는 거죠. 비판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내가 지지층만큼은 확실히 쥐고 가겠다. 그렇죠. 이런 정치적 부담 내가 다 감내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 이제 이게 보통은 비판자들한테는 낙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지자들한테는 뭐가 되죠? 훈장이 됩니다. 즉 오늘 이 장관의 말씀은
수세적 발언이 아니라 공세적 발언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지지자들에게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이 정부를 지지하는 뭐 친문이라고 하죠. 확실히 내가 했다는 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또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비공개 결정을 두고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법조계 관계자. 이 아까 우리 장 소장께서 잠깐 언급 주셨던 거예요. 국회법 몇 조라고요? 근데 128조. 128조. 네. 어쨌든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헌적 처사다.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 순천 지청장 출신입니다. 법무부가 앞장서 정권 실세 등과 관련된 일에 예외를 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갑니까? 전직 검사장 말하길. 추미애 장관이 법치 수호가 아닌 정권 수사 방탄에만 몰두하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등등의 목소리. 우리 법조인이신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추 장관의 저 비공개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법률상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 공소장이 제출이 되면은요. 법원에 제출이 되면 이건 소송 관계 서류가 됩니다. 이 소송 관계 서류의 처분권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어요. 그것도 그 해당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법원 행정처에 이 공소장을 공개해라라고 그 요청을 했잖아요. 예. 이거 공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는 이 문서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담당 재판부만 오직 이 공소장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만 이 소송관계 서류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기관에 국회에서 서류 달라고 하면 보관된 서류를 또 줘야 되는 의무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 공소장이 지금 이런 처분 권한이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가 있느냐 법무부에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의 미비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 했던 게 이제 직권남용. 근데 직권남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쪽, 네 쪽짜리 어쨌든 냈단 말이죠. 예. 일정하게 이거 좀 그 부족하지만 본인이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은 있지만 예. 법률상으로 이건 계속 쟁점이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소장을 보내놓으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언론에 공표가 된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금 국회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상임위의 그 기관도 사실은 인권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무부에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128조가 있는 거예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떠한 행정기관도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에 의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서류 인권이 증언 인권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똑같이 어떠한 상미에서도 다 요약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론가 말씀은 이번 이건이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럼 어찌 하오리까?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손 드셨네요. 네네. 저는 이 국회에 전적으로 이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권리 차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저는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감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감시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감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그 제출됐던 공소장이 현재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냥 원문이 다 비실명 처리만 하고 원문이 공개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원문을 저는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감시의 의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는 보장돼야 된다. 하지만 이게 원문 그대로 제출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원문 그대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저는 문제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부분과 예.
이 개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될 문제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장 소장 말씀하세요. 예.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야당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추미애 장관부터 법사위에 계실 때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아,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회 자리 요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20년 동안 모든 피감기관에 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법원 행정처, 법원, 뭐 검찰 다 자료 주게 돼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뭐 실명 지우거나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이렇게 다 주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자료 요구권은 보장받아야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행 문제가 잘못됐다. 네. 그것은 별개 문제죠. 아, 그냥 별개 어쨌든,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별개 네. 문제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법률상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 데스크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자, 김 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추 장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같은 편이니까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영입 인재 또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 정부 들어서서 뭐 최순실 국정농단 공소장이라든지 우병우 공소장 다 공개가 됐는데 왜 지금 현재의 권력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공소장부터 비공개 방침을 가느냐?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 그 관련되는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까 이런 예. 그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입장에서는 김 PD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변 누구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병철 전 검사는 이번 사건, 왜 하필 울산 사건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또한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인 금태섭 의원 또한 조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장 공개가 원래는 원칙이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내놓은 바 있고요.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또한 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픽 제목이 그래서 뭐 아군들도 이제 추미애에 등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참여연대 그랬고 오늘 정의당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감이다. 우리 신 변호사께서도 이제 정의당에 지금 제가 몸담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감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의회에 이거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 감시권 차원에서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우리 그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도 비공개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고 하기 때문에 와서 보고는 다 해요. 국회 감시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국가 안위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예, 예. 본인들이 제대로 그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의원들이 스스로 통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즉 국회의 감시권을 존중한다는 측면과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관행이라는 측면은 분리해서 고칠 건 고치고 보장할 건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평론가. 예, 변호사님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인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정보위가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개해서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해서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사들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국회가 할 일이에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요. 어떤 상임위도 추 장관이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법무부 국회가 법사위가 일이다? 판단할 일이에요. 법사위가 당연히 그러면 법무부는 무조건 다 줘야 되고 아하. 아 이게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언론을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위처럼 이건 이러이러 가려서 하자라고 국회가 스스로 할 일을 지금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통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국회 예, 예. 입법 활동까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자꾸 변호사님께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법사위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공소장을 다 이렇게 원문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분들에 관한 공소장을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내세웠지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또는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공범이나 추가 기소가 예정되는 사람들의 범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그대로 무원칙하게 공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원칙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관행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스스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 변호사님께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왜 조국 장관 수사 진행 중일 때 포토라인 없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피의자들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는 오케이 좋아요. 왜 인권 그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그게 꼭 조 장관 하필이면. 막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왜 1호가 조국이에요? 이런 거 있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 변호사님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비공개하겠다. 뭐 추장관의 논리는 그러한데 왜 하필은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하필이면 왜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돼 있는 이 공소장부터 왜 비공개를 하느냐. 여기에는 무언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결정 과정이 다 되게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고려, 정무적 고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면의 지지층과 또 일면의 비판층이 있죠. 그것을 정치인 추미애는 감당하겠다. 그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정치적 자산이 될지, 정치적 부채가 될지, 그것까지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라는 정치적 판단도 개입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잘못된 관행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와 관련된 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어차피 이것도 정보공개법 구조에도 다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못된 관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공소장의 처분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법률상의 쟁점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남의 그 샤워하는 커튼 뒤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알 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원칙 등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원칙들인데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라면 그리고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한 본인의 일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 저희 또 오늘 뭐 대화 나눌 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갈게요. 자, 오늘 김 기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20년 만에 어딘가를 갔다면서요? 네, 오늘 대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도 만났습니다. 법무부 청사가요, 정부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에 있기 때문에 이 대변인실이 좀 멀다 보니까 기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서초동에 있는 대검 청사에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마련했거든요. 그 행사를 참석하기 전에 윤 총장과 한 만났습니다. 참모들과 배석한 지 한 3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서로 소통하자. 그리고 뭐 마을에 갔으면 연마을에도 인사를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나눴다고 하네요. 어쨌든 예. 소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있는 윤석열 총장 집무실에서 35분가량 만났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의 모습도 찰칵찰칵 찍혔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추 장관과 회동을 가진 이후에 늘 이제 점심 식사하러 이동하죠. 저 구내식당으로. 이제 추 장관 회동 이후에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정.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종건 평론가 보시기에는 추 장관이요. 오늘 대검 청사에 윤석열 총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35분가량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이 강조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금 국민 알 권리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소통하자고 하는 저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무엇 때문에 갔는가부터 좀 따져볼 이유가 있어요. 오늘 최초로 대검의 그러니까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검의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법무부의 입장을 대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법무부의 입장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대검으로 봤을 때는 껄끄럽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대검과 이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검에서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검에서야 뭐 대변인실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마련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기분이 사실 대검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와서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새로운 그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또 50분간이나 뭐 굉장히 긴 시간을 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을 사실 추미애 장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쫓기거나 혹은 뭐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오늘 자세가 취해졌고 또 윤 장관과 만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느끼기에는 이래요. 추 장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언론에 좀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두 번째 회동이죠.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예, 그 소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게 말이죠. 이게 법무부는 71페이지짜리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3페이지만 제출했고 그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공소장은 그냥 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